추수감사 주일날 감격이 넘치시죠? 어떻게 하면 잘 감사할 수 있을까요? What do you think is the best way to give thanks to the Lord? Can anybody say anything? 오늘 이 중요한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실 분들이 그거를 생각 못하고 오셨나요? Praise His name, okay. Faith, okay. Practice your faith hard, okay. 영어로 말하시는데 한국말 하시는 분들. 예, 이런 것들 한 번씩 생각해 보면서 설교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I think it is very important for us to think before to listen to the sermon. As one who worship the Lord, you have to be prepared before you're coming to this worship service time. What is the best way to serve the Lord and to give thanks to the Lord at any moment, maybe lifelong? Not only at this moment, but also I am very much often asked this question to start my sermon. Because I think it is very important for all of you to be prepared at least this kind of question in your heart. As a worshiper,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오늘 무슨 예배 드리지? 오늘 무슨 날이지? 어떻게 예배 드리지? 오늘 본문이 뭐지?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주최자가 돼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할까? 설교 듣기 전에 나는 무슨 설교를 들어야 할까? 그리고 설교를 마친 후에 나는 어떤 삶의 변화와 실천이 있어야 될까? 이것이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설교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면서 그런 마음의 준비와 그 다음에 설교를 듣고 실천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생활의 예배까지도 성공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그러셨습니다. 어떤 자들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God is seeking and looking for those who are serving the Lord and worshiping the Lord in spirit and in truth.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이고요. 진리로 한다는 말은 예수님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이에요.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첫 번째 질문으로. 어떻게 하면 가장 잘 감사하는, 감사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같아지고 예수님 같아지면. 하나님 같아지고 예수님 같아지면 우리는 최고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같아져야 되느냐? 어떻게 예수님 같아져야 되느냐? 그러려면 thinking을 해야 돼요. thinking. 아시는 것처럼 thank와 think는 감사한다는 것과 생각한다는 것은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 닮아지셔야 되고 예수님 같아지셔야 돼서 이 감사의 예배에 정말 챔피언이 되시려면 you have to think very often. 자주 생각하시고 자주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내가 받아들이고 실천하려면 어떻게 할까 늘 생각하셔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 세대별로 따져볼 때에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자녀 세대보다 그 자녀 세대가 훨씬 똑똑해집니다. 유튜브 선생님 때문에 그러겠지요. 그 외에도 뭐 심지어 로봇, 메타버스 뭐 여러 가지 나와서 VR, Virtual Reality 이런 것 때문에 훨씬 똑똑해졌어요. 반면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앗아가버립니다. 생각하는 시간을 없애줍니다. 그래서 막 우리를 급하게 만들죠. 조금만 뭐가 안 되면 막 짜증부터 나고 Then made used by the Satan himself to be irritated, to be impatient,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생각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첫 번째로는 뭐를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께 감사하라. 원문에 보면은 키란 말이 있어요. 이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 보셨나요? 사실은 이 앞에 있는 첫 절은 일반 은총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할 수 있고요. 2절, 3절은 특별 은총에 대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주로 주시는 말씀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니 하나님께서 자연 은총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어떻게 해보셨나요? 이 세상이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처럼 성질도 급하고 잘못할 때 매를 때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세상은 질적 없어졌습니다. 아마 뭐 하나님을 목숨 바치고 살아가는 그런 다니엘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혹은 뭐 데이빗 같은 사람, 에스더 같은 사람, 모르드 같은 사람 몇몇 빼고는 다 없어졌겠죠. 우리 가족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한결같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비록 불신자라 해도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라 해도 은혜를 받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성령님의 역사를 볼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잘 배우신 것처럼 성령님은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역사가 이만한 거예요.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봐도 못된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참으셔요. 기회를 주셔요. 히틀러가 까불 때에 스탈린이 엉터리 같은 짓 할 때에 마오쩌둥이 기가 막힌 사람을 죽일 때 하나님이 즉시 벼락을 때리셨으면 진즉 없어졌어요. 그러셨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더 하나님의 사람다웠게 진짜로 하나님의 깊은 의미와 사랑을 발견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의 훈련의 그런 뜻이 계시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게 용서하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푸틴을 용서하시고 김정은을 용서하시고 시진핑을 용서하고 지금 보고 계세요. 누가 압니까? 어떤 계기에 그들이 회개할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분명히 믿기로 일반 은총에 의해서도 공자 선생님을 따라서 효도할 때에 그리고 국가에 충성할 때 그 사람들은 잘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표예요. 특별히 그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하실 때 마태복음 5장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너희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하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가 온전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비춰지게 하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골고루 내려주시기 때문이다. 제가 사실은 설교를 준비해서 보내드릴 때에는 이 앞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하려고 했어요. 아무래도 그래야 되겠죠. 103편부터 107편 3, 4, 5, 6, 7, 5편이죠. 이 시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나님을 송축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강하게 권면하는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 특별히 103편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 그렇게 하는데 특별히 105편, 106편, 107편 보니까는요 역사적인 걸 기록하고 있어요. 105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선조로 세웠던 아브라함, 요셉, 다윗 이런 사람들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와서 기록한 말씀들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 변함없이 역사하셨다 그런 뜻이고, 106편은 동시에 출애굽에서 하는 동안에 광야에서 출애굽의 바로 홍해 앞에서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을 거역한 역사를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변함없이 하시는 말씀이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은혜를 베푸실 터이니 감사하라. 특별히 107편에 넘어오면서 본문에 넘어오면서 이 말씀은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포로에서 갔다 온 사람들이, 포로에서 붙들렸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look back, retrospect, 돌아보고 나서 거기에 진정한 감사의 참 의미를 깨닫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은 1절과 3절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깨달음을 가지고 실천해도요 감사 다 못해요. 감사 다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동시에 물론 은혜를 주시지만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2절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므로 평소에 하나님의,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연은총에 의해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은 감사한 삶을 살고 건강한 삶을 살고 효도하는 삶을 살고 충성하는 삶을 살고 이름 남기는 삶, 영향력 끼치는 삶을 살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이 하나님 우리가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 감정과 내 주역편과 내 깨달음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지만, 그런 때는 내 의지적인 이 힘을 가지고서 주의 형편과 내 감정을 억눌러서라도 감사가 나오게 만들어야 돼.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화를 가져왔어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시고 우리도 깨닫고 은혜 받고 실천하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참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요 근래 우리가 사는 시대에 가장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멀린 캐러더스 군목님. 찬송 생활의 권능. The power of praising the Lord. The life of praising the Lord. 지옥 생활에서 천국 생활. 근데 그 똑같은 원리는 왜 그것이 중요하냐? 옛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예화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현대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 적용과 실천과 승리는 멀린 캐러더스 군목이 하셨고, 그 옛날에는 레바의 아키바가 했구나. 아키바 이 랍비님께서 이분은요 아마도 상당히 진리에 입각했던 바른 말씀을 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정죄당하고 쫓겨났습니다. 퇴출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날 이후로 광야를 헤매면서 혹은 이곳저곳을 쏘다니면서 그냥 방랑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어느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평소에 하던 대로 마을 사람들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선생님, 아저씨, 아주머니, 제가 이런 사람인데 하룻밤만 무궁하게 해주십시오. 이상하게 그날따라 아무도 영접 안 해주는 거예요. 슬픈 마음이 들겠죠. 그래도 그는 절대로 슬퍼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동네에 있는 공동마을 같은 곳이죠. 그 옆에다가 자리를 펴고 이제 잠을 청하게 됐는데,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성경을 읽는 등 하나, 새벽을 깨워주는 닭 한 마리, 그리고 여행을 도와주는 말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그는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좀 읽고 자겠습니다. 그래서 호롱불에 불을 켜고 막 성경을 읽는데 강한 바람이 나서 호롱불이 턱 꺼지고 툭 떨어져서 깨졌어요. 감사했어요? 안 했어요?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아 그렇게 두 번이나 감사했으면 됐지. 좀 지나니까 무슨 시끄러운 소리 들려서 보니까는요 여우가 와가지고 닭을 잡아먹었어. 그리고 또 더 시끄러운 소리 나더니 사자가 와가지고 말을 다 잡아버렸어. 이쯤 되면 사람들은 막 흥분하고 막 원망하고 울고 난리를 낼 터인데 그때도 이 아키바 라비님께서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잠을 청했습니다.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잘 일어나서 이제 어쨌든 어떤 방법인지 말을 하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구박했던 마을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마을이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어젯밤에 강도떼들이 와가지고 거의 한 사람도 없이 다 죽여버렸어요.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아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사람이 누구 중에 영접하겠으면 나도 똑같이 죽었겠지. 하나님께서 만약에 등불을 꺼버리지 않으셨으면 내가 있는 거 발견하고 나도 죽였겠지. 하나님께서 닭을 여우가 들어가게 하시고 말을 사자가 데려가게 하지 않으셨으면 그 짐승들이고 나를 찾아서 죽였겠지. 그가 얼마나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겠어요. 여러분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세상이 달라져도 절대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이것이 좋든 싫든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게 작용되는 것 같이 느껴지든 해가 될 것 같은 것이든 무엇이든지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사실은요 이 사랑하는 이 아키바를 위해서요 모든 공격당할 요소를 다 제거해버리신 거예요. 호롱불도 제거해버리시고요 닭도 없애버리시고요 그리고 말도 다 두들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얼마나 깊은 감사로 하나님께 눈물로 영광을 돌렸겠어요. 그는 여전히 이 도대체 이해가 되어지지 않냐고 도대체 되어지는 일 하나도 없는데 그가 볼 때 아무것도 없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어요. 환경을 보지 않고 내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만 사로잡히지 않고 그걸 모두 다 눌러버리고 내 의지적인 작용으로 그래도 감사하라고 하셨으니까 난 감사해야 돼 하고서 실천하는 거야. 아마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을 때에 이런 대답이 나오기를 원했어요. 예, 우리가 하여튼 실천해야죠. 어쨌든 기도 감사해야죠. 하여튼 감사의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죠. 그러실 줄 알아요. 마음은 다 그런 생각 하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런 대답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인간의 의지로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어떻게 마음대로 되든가요? 인간의 생각대로만 되든가요? 인간의 임대로만 잘 하실 수 있었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대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문하셨다 생각하시고 제가 대답해 드렸다 생각하시고 늘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2절 3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건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회복 때문에 두 번째로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 인간은요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제를 통해서 늘 기뻐하게 되시기 원하셔서 만들어내셨어요. 그죠? You know that? You understand?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한 번만 더 많이 누르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He made a masterpiece.
Men and women, you know. 근데 그들에게 모든 걸 다 하나님 형상대로 쫙 만들어서 대화하려고 하는 순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신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회복의 은혜, 회복에 대한 감사를 드리지 않으면요, from the first time, the creation of man and woman, 이 남자와 여자가 창조된 때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 배반했기 때문에 이 회복이 아니면 우리 인간의 역사는 말할 가치가 없고 말이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이 회복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회복, restoration. 그래서 이 회복을 말씀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정말 벌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0년 만에 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다시 생각하니까 옛날이 너무 그립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따로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구속시켜 주시는데, 동선 아프게에서 흩어진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옛 다윗왕의 영광스러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구속해 주실 것이다. 근데 그것이 육신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루어졌죠. 이 구속이란 말은요, 사실은 원어는 가알이란 말이에요. 가알. 그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 헤세드, 변화없는 은총. 언약의 백성들에게 끝까지 그들을 반드시 세우셔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본래 지어진 목적대로,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귀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참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게 하시죠. 그것이 바로 구속받은 백성들의 찬송해야 될,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다 we were Gentiles,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가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방인들과 함께 앉은 것도 싫어가지고서는 아마 그 다음에 같이 앉았다가 나오면 반드시 손을 씻어서 그런 멸시받고 전대받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에서 회복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셨습니다. 이 구원, 구속, redemption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제 설교를 끝내려고 해요. 이 구속은 잘 아시는 것처럼 죄악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전인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Holistic salvation is ours. Not just a spiritual salvation. Salvation of your soul only. No, it is not. Holistic salvation. 모든 것을 다 구속되게 하셔서 육신도, 정신도, 심지어 모든 자연환경도, 지구도, 세계도, 우주도 다 구속받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은 우리 육신생활에 적용해도 우리가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환경적인 그러한 것에서부터 구속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적인 그러한 곤란과 트러블과 또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버림받음과 가난과 좌절과 절망으로부터 다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올바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We are getting old. Even though it's still young, we are getting old. 그렇잖아요. 특별히 우리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계시는데 제가 아주 중요한 예를 하나 뽑았습니다. 1981년에 여성으로서 최초로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과 종신 교수직을 얻은, 티뉴어를 얻은 엘렌 랭거라고 하는 심리학 교수님이
아주 재미있고 중요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때 벌써 그랬죠. 무슨 실험을 했냐면은 8명 노인들을 데리고서 무슨 실험을 했느냐면은 평범한 가정집에 들어가시게 하고 20년 내지 30년 전 스타일로 살도록 했어요. 몸이 약해지셨어요.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옷도 잘 못 입어요. 근데 하여튼 어떻게 된 건지 8명이 이 모집에 응모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범한 집 같아 보이는데 완전히 20년 내지 30년 전 모습으로 다 꾸며놨어요. 1958년으로 돌아가서 살게 했습니다. 그것을 약속받고 들어가시겠어요. 거기에 가서 그때 유행하던 영화를 봤습니다. 매너를 보고요.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 봤어요. 노래를 할 때에도 네킹콜을 부르고 그리고 로즈메리 클루니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약속한 게 뭐냐면 무엇인지 스스로 해야 된다. 할 수 없이 응모를 하고 약속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옛날 집에 들어가서 그 약속대로 그대로 따랐습니다. 청소를 해야 되고요. 세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요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했습니다. 옛날 20년 내지 30년 전 1958년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그때 그 시절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대로 했어요. 이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Can you guess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분들이 처음에는 잘 움직이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안 되죠. 처음에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절대로 못 움직이죠. 그런데 약속했기 때문에 억지로 움직였어요.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요리도 하고. 그런데 이분들에게 진짜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잘 다니지도 못하는 분들이 계단을 내려오고 청소를 하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혼자 옷을 입고 식욕도 크게 늘어나는 위대한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면서요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심리학 교수님이 이렇게 사람의 심리를 잘 알기 때문에 이 놀라운 실험을 해가지고 위대한 결과를 얻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구속의 은총을 넘치게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일을 못할 이유가 뭔가? 정신은 육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면 정신을 지배하는 건 영혼인데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그 일을 못하겠는가? 왜 못하겠는가? 저는 확신이 생겼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더 이상 성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발달한 게 이 시너곡 예배입니다. 회당 예배입니다. 거기서 뭐 했습니까? 제사 안 드렸어요. 말씀을 봤어요. 말씀. 진짜 신앙으로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말씀을 가지고서 부패한 인류를 다 뒤집어 놓고 다 구속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특별히 어떤 방법으로 통해서든지 무슨 말씀을 듣게 해서든지 하셔서든지 회복되게 하셨어요. 회복되게.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100% 의지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90% 의지해서 10% 부족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한 번 더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추수감사의 진정한 감사는 본문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회복이 반드시 돼요. 그것이 신앙이든 정신이든 자녀 양육이든
육신이든 사회적인 환경이든 반드시 environmental protection can be also done by the grace of the Lord. 주님이 반드시 환경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리학자 앨런 랭런처럼 각오를 가지고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주십니다.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저와 함께 감사하고 저와 함께 감사의 제사를 쉬지 않고 저와 함께 감사를 계속 드림으로 천국을 누리시며 여러분들의 환한 얼굴이, 문제 해결한 기쁨의 얼굴이, 건강을 회복한 감사의 얼굴이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도전을 주고 우리 교회가 이 교회 회복을 위해서 결정했던 교회 부흥을 위한 특별연구위원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잘 결정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시작 전에 중보기도 팀, 찬양 팀, 준비 찬양 팀 운영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시작해서 계속 친교하시게 될 거예요. 해보니까 힘든지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모르고요. 아,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과 정성이 나눠지고 우리의 마음 합해지고 우리가 한 목적을 위해서 전진하게 되니 교회 부흥은 따른 당상이다. 다시 한 번요. 교회 부흥은 따른 당상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아멘 큰 소리를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신 이유가 뭐죠? 선하시고 인자하시니 영원하기 때문에. 랍비 아키바에게 하나도 손해되게 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변화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물론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저런 걸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런저런 걸 놓칠 수도 있어도 주님 안에서 다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사가 가장 시급한 문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건강까지도 회복되어 천국을 누리시고 천국을 마음껏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될 줄